안녕하세요, 빛나는 샤인입니다. 저에게 외모였습니까? 아, 외모. 그렇습니다. 바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봐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 안무 영상을 좀 다시 가깝게 또 색다르게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. 예, 박수. 저희들의 안무의 포인트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짚어드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연습실에서 진짜요? 보여드릴 생각인데 포인트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. 일단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 키형부터 시작해서 춤을 추잖아요. 아, 예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절 드는데 아 설마 그 포인트 좀 그게 처음에 좀 걱정이었어요. 아, 예. 다치진 않을까 했었는데 점점 해볼수록 재밌고 그 부분이 이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임팩트가 있죠, 그 부분이 상당히. 네, 사실 그거는 저보다 멤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. 태민군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되니까요. 아, 정말 저희들이 태민군을 집어던지면서 저희 몸을 집어던지면서까지 이렇게 태민군을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요.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. 뭐예요? 프로펠러 역할을 맡고 있는 원빈입니다. 아, 다들 자기 파트 얘기하는 시간이에요? 아니, 그럼요. 예. 네. 어깨 괜찮나요? 아, 저 어깨는 괜찮고요. 네. 네. 프로펠러 역할을 하면서 네. 이 영상에는 제 팔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오~ 팔이 너무 빨라서 정말로 빨라서 헬리콥터를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. 거의 날아가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. 한번 날아갔어요? 오~ 네. 전 봤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다 봤어요. 다 봤어요. 진짜요? 진짜 팔이 날아가더라고요. 종현 씨 뭐 없나요?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가장 얼굴이 이 안무의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종현 씨 얼굴 강이야? 저의 얼굴, 네? 네,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안무를 공개드릴 테니까 진짜 많이 해주세요. 공개합니다, 지금!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! 자, 갑시다. 아,